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에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22일부터는 이틀 동안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총선 후보를 재배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신당 내홍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선거운동 주도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공천 배제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